칼한 예술이야. 오늘 월요일 시작. 상추, 깻잎, 브로콜리. 엄마는 떡볶이. 맛있겠다. 브로콜리 데쳐서 먹을 겁니다. 아, 그리고 콩블리 제품 협찬 들어왔어. 칼로리컷 제품인데, 제품 요거 한 달치, 두 달치. 엄마 한 팩, 나 한 팩. 콩블리 협찬 주셨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이렇게 안 나와 또. 어제 먹은 김치찌개가 엄청 생각난다. 옆에서 떡볶이 엄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하나만 먹어봐. 안 돼. 와, 맛있겠다. 아니 쌀 떡이 왜 이렇게 통통해? 쌀이 원래 떡볶이 떡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오는데 되게 큼지막하네. 크게 뺐나 봐. 진짜. 왜냐면 성격상 엄마 한 개 먹을 수 있어. 먹어도 돼. 하나 먹을 바에는 안 먹어. 하나 바에 먹을 바에 먹겠다. 아싸리 다 먹을 거면 먹지. 내가 성격은 엄마 아빠 닮았잖아. 모아님도야. 완전 살. 오늘은 어머니랑 병원 갑니다. 이것저것 8주마다 병원 가서 가정의학과 가가지고 검진 받거든요. 차를 여기다 대야겠다. 여기 항문통에 대야 돼. 여기 항문통에 대야 돼. 마스크 바꿔 쓰고 제가 다니는 가정의학과 검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검사 다 받고 간만에 여기서 장 봤어요. 이것저것 샀고, 요거는 돼지고기 사태. 그 다음에 아보카도도 하나 샀습니다. 혈압은 130대고, 간 수치는 조금 높은 편인데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 당 수치 정상이고, 12월 달에 재검사 받기로 했습니다. 집에 왔어요. 토마토 주스 아침에 못 먹어가지고, 토마토 주스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 심각합니다. 방구석에 콕 처박혀서 모두 방역에 한몫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방역 단계, 거리 두기 단계 기준은... 아, 운동 나왔습니다. 먹고요. 안녕. 형 오늘 먹을 게 없다잉. 미안하다잉. 형 운동 간다잉. 안녕. 아, 갑시다. 아, 해가 지는구나. 아, 먹을 거야. 형, 운동 갔다 왔다. 형, 먹을 게 없어. 미안해. 삐졌어? 형, 돈을 안 갖고 나왔어. 형, 다음에 수육 사갖고 올게. 형, 간다. 굿나잇. 후. 아, 개운하다. 엊그저께 잘랐어야 되는데 이틀 밀렸다가 오늘 잘랐네요. 아, 협찬 보내주신 건데 이게 한 통이 한 달친가? 어머니랑 하나씩 드시라고 이렇게 두 개 보내주셨어요. 모르겠어요. 먹어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먹어봐야겠죠? 저는 이제 오전 운동을 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때도 잡채를 먹을 수 있다는 거. 고기가 이제 기름기가 없는 사태나 뒷다리살을 이용을 하게 되고, 양념에도 이제 설탕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설탕을 빼고 간장으로만 맛을 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면인데, 면이 가장 살이 찌잖아요. 이 천사채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 겁니다. 이거를 면화 시켜줄 겁니다. 우선 씻어 올게요. 아, 그리고 이거 천사채는 살 안 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식이섬유 칼슘이 풍부하고 열량이 이거 1kg 한 봉지 다 혼자 다 먹어도 60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채소들보다도 칼로리가 낮죠. 이제 물을 올려주시고 물이 끓으면 천사채 넣고, 부드럽게 면을 만들어 주려면 이 베이킹소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식용 베이킹소다 한 스푼. 그러면 여기 모양새가 뭐가 되냐? 잡채의 당면이 되는 겁니다. 찬물에 헹궈 줄게요. 짜자잔, 천사채가 당면이 됐어요. 이만큼 먹어도 한 5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밑간은 간장 한 숟갈만. 여러분, 이거 잡채 아닙니까? 굴소스 한 숟갈. 네, 스리라차 소스. 아까 간장 한 큰술에 밑간에도 이제 천사채, 이게 당면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불 끄고 참기름. 마지막으로 깨소금 싹 뿌려주면 다이어트용 중국집 잡채밥 완성입니다. 당면이야. 1kg에 60칼로리. 저 스리라차 소스 쓴 게 아주 신의 한 수였어요. 중국집 그 잡채밥 그 느낌 딱 나요. 대박, 진짜 해먹어봐, 해먹어봐. 아. 기름기 없는 돼지고기 부위 중에 사태살이 제일 맛있어요. 님들, 맛없을 것 같죠? 잡채랑 맛이 똑같아요. 그냥 간이 좀 슴슴한? 와, 천사채 이거 가능하구나. 아. 당면은 칼로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건 칼로리가 몇십 배가 작은 거지.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일반식 느낌이야, 완전히. 이 천사채를 면으로 만드는 거는 유튜브에서 찾아봤거든요. 이제 레시피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아, 잡채밥. 중국집 잡채밥 완성입니다. 완전 성공입니다, 이거. 한 예술이야. 부의 다이어트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